영천시 완산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장 이전됩니다.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총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. 주차면도 50면 늘려 총 6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고 생활체육 증진센터, 문화 강좌실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, 완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지어지면 전체 면적이 약 4배 늘어나고 주차장도 넓어져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. 체육과 문화광자시설, 북카페도 있어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